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제가 아 좀 비가 좀 오네. 뱀만 안 나오면 되는데 밤에 자겠죠. 가끔씩 뱀도 나와요. 뭐 흔하게 그냥 뱀도 자주 먹고 그래. 네? 정신병원에서 일하시잖아요. 네. 뭐 정말 막 악마를 막. 아이고 그런 뭐지? 사람들은 잘 없어요? 알코올 환자들이나 아니면 완전 정신과 환자. 아, 정신과 환자 중에서도 귀신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그런 건 많이 없어요?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이제 한창 환각은 보는 사람이 있죠. 한창 환각이요? 네, 그럴 때마다 이제 약을 조금 더 올린다던가. 저기 위쪽에 가정집 우리가 본데 있잖아요. 네. 거기 사연이 뭐냐면 네. 제보할 때 당시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가 이 여성을 죽였대요. 제보 내용은 그렇습니다. 가요? 네 가시죠. 비 맞고 있어서. 와 지금 바로 들어가시네. 오 뭐야 이거. 조선 씨가 접지가 잘 안 돼. 허리가 없으면 되는데. 물은 없어요. 가정집인가요? 잠깐 머물렀을 것 같은 가정집이란 느낌은 안 드는데. 그래요? 내가 옆에 일 때문에 여기서 있었을 것 같은. 뭐지? 시원이 왔어요? 아 귀여워 어떡해. 좀 둘러볼게요. 아, 지금 버려진 지 되게 오래됐구나. 여기 냄새는 많이 나는데 여기도 이런 작은 데는 체험을 많이 다녀보셨나요? 보통 큰 데 많이 다녀보셨나요? 작은 데는 갔다가 네. 들어보고 마니까 별로. 근데 속이 조금 안 좋네요. 냄새 때문에 그런가? 이걸 느끼시긴 하는구나. 고인물.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온의 솔로시랍니다. 네? 뭐가 있지? 오, 와 잠깐만. 네. 저기 한번 봐보세요. 오, 씨. 어, 깜짝이야. 용정당할 뻔했어. 용정당할 뻔했어, 용정. 아, 씨. 거지 같은 시골놈 새끼들. 저 벽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에 대해서 한번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단 설명을 해준다면 어떤 그림 때문에 저희가 놀랐던 걸까요? 붕가붕가? 아, 네. 정리 잘하시네요. 그러면 우리 선배님의 그 촉으로 봤을 땐 여기서는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아니다 이 정도는 좀 아니 감으로..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 사고는 안 난 것 같다. 그냥 느낌상 요 위쪽? 이쪽이나 이런데 뭐 있을 것 같아요. 위쪽에? 네, 위쪽 편에. 어, 그럼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등 이쪽에서 뭔가 으쓱으쓱거리거든요. 계속 걔가 여기서 가까이 있나? 왜 이렇게 가까이 들리지?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걔가 달려들면 제가 먼저 도망갈 수 있어요. 가장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자기장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흐르긴 해요. 맞춰진 대로 네. 이쪽에도 기본 수치 이쪽, 여기도 있을 거예요. 네, 근데 여기가 세요. 여기 부분이 지금 한 가지 더 뜨거든요. 그래 그래 그래. 여기 맞아. 이거 무속인이세요 혹시? 속이 진짜 네? 여기가 좀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반응은 하는 것 같네요. 네. 이게 코로 감지가 된다고요? 냄새. 그러니까 냄새. 들어가면 이게 지금 긴지 아닌지 냄새 맡으면 안 돼요. 어이씨 잠깐만. 냄새 안 바뀌면은 절대 뭐가 아니에요. 바뀌면 안 된다고. 오 닭살이더니요. 스노우로도 혹시 잡힐까 하는 그런 모르겠어요. 얘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걔가 아 냄새 또 바뀌었다. 냄새가 바뀌었다는 거는 뭐죠? 근처로 온다는 건가요? 잠깐만요. 예. 여기 곰팡이 냄새가 바뀌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냄새가 이렇게 나왔어요. 어이 무서워. 그러면 이쪽 안쪽보다는 좀 약해졌죠. 아까도 안 뜨잖아요.
오, 그러네. 이쪽이 세네. 애매하긴 한데. 애매하긴 한데. 필수도? 안 잡혀도 뭐 상관없어요. 스노우가 뭐 그렇게 100%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. 우리가 참고 형식이잖아요. 혹시 저한테는 뭐 이상한 냄새는 안 났나요? 안 났어요. 아, 그럼 귀신이 없다는 거겠죠? 사실 제 오른손은 피비린내가 좀 나요. 옛날에 소싯적에 그 제가 이 손을 씻은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2트럭도 이렇게 실려나간 적이 좀 있어가지고 12트럭? 네, 제가 좀 무자비했습니다. 스노우는 잘 안 잡혀요. 스노우는 안 뜨죠. 그러니까 애매하긴 했어요. 근데 여긴 잘하면 뜰 수도 있는데 되게 애매해요. 그죠, 그죠. 안 할 수도 바뀌었다. 또 바뀌었다는 거는 뭐 아까 전에 그 냄새예요? 아니면은 다른 냄새예요. 오, 지금 물려드는 건가? 여자 화장품 냄새 비슷하긴 한데. 아, 나 지금 무서워. 진짜로 닭살 돋겠어 등에. 뭐 이런 게 다 있지? 어떻게 이런 능력이 어떻게 된 거야? 아, 잠시만요. 어디 냄새가 바뀌었는지. 그냥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쪽에서 냄새가 싹 이렇게 바뀌었어요. 어떻게? 이렇게. 그럼 또 뭐가 이렇게. 들어온 거예요? 이렇게 이렇게면 이거. 모르겠어요. 뭐가, 이거 이래서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. 아, 게스트분 신기가 좀 있긴 있었대요. 그리고 지금도 있겠죠? 놀라놨다니까. 저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신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. 이거는 총구를 여기다 써요. 여기 입구가 있거든요. 여기로 꽉 쏴요. 근데 여기 지나가면 뭐가 얘가 혼자 좀 녹아지고 돌아가요. 아무튼 그런 겁니다. 설명 끝. 냄새 싹 빠졌는데 이쪽에 냄새가 빠졌어요. 아까 그 냄새들이 여기 곰팡이 냄새도 많이 약해졌는데. 자, 공수기를 켜놓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르골은 또 어디다 설치해볼까요? 한 개가 있는데. 오르골요? 오르골 침대에서 요렇게 보이게. 아, 요렇게 보이게요? 응. 알겠습니다. 근데 저거 그림 보이면 안 돼요. 아시죠? 아, 뭐 오르골은 카메라가 아니니까. 저거 보이면 된다. 큰일 난다고 했어. 계속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? 이쪽에서 오이비는 냄새 비슷한 게 나요. 아까 전에는 그거 약간 달달한 냄새 나는데 바뀌어가지고. 달달한 거 아마 제 냄새가 제자리에. 오! 오, 스티폼. 또 좀만 더 볼게요. 아, 미안해.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. 무시야. 여기 파우더. 아직은 조용하네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때는 고스트 박스를 이제 일찍 사용을 해봐야 돼요. 자, 고스트 박스 해볼게요. 잘 자요, 여러분들. 굿나잇. 안녕하세요. 이게 안 먹.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?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, 너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요? 어이씨, 빠지고 있어 방금. 반짝반짝. 왔다. 저기 있다고? 거기 있다고? 거기 있다고? 혹시? 문 안에 있어? 문 밖에 있어?
저기요? 왜 이런 걱정?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아이고. 아, 무서워 지금 진짜로. 그래, 그러면은 한번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녹음 들어가시면 돼요. 저는 이제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. 진짜 대단하시다. 흉가계의 고인물, 흉가계의 1세대. 뭐 그냥 안 나와서 그런데요? 아니 그냥 뭐 선배님께서 그냥 뭐 예전에 체험했던 것처럼.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저희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. 왼쪽 머리가 아파요. 왼쪽 머리 아프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? 야, 머리 떴어, 머리 떴어. 길게 보자. 아니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. 얼굴 안 잡히는데. 응? 얼굴 안 잡히더라. 지금 닭살 떴어. 왜요? 왜 뭐 있었어요? 아니, 아니요. 저 녹음 또 완료했나요? 네. 88번? 어이씨, 개소름 돋았어, 나 지금. 나 지금 안 튀네. 안 튀네. 선혜가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? 너 누구야? 저희라는 게 싫으세요? 뭐라고 했는데?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? 나 안 건드리는데? 나 안 건드리는데? 응, 나도. 일단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네. 녹음을 해볼게요. 차이 진짜 많아요. 가봅시다. 일단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올게요. 잠깐 바닥 좀 비출게요. 왜냐면 저 그림 때문에. 아니, 아니, 여기 계시면 돼요. 네. 몸순이 반짝반짝. 몸순이 반짝반짝. 네, 몸순이 저 계속 반짝반짝 하더라고요. 네, 키고. 저 세팅.
요한씨. 오, 식어! 여기까지. 일단은 오르골을 살짝 저쪽으로 돌려볼게요. 저쪽, 이쪽, 이쪽 구석으로. 일단 이쪽, 예, 오른쪽,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 돌려보면, 이쪽. 다시 세팅할게요. 세팅. 아, 바닥 키시고. 이거는 위쪽으로 초음파를 발생하는 거고, 또 들어가시네요, 또. 이쪽은 잘 안 들어가시네. 냄새가 빠졌어요. 냄새가 빠졌대요. 자, 무당이시면 좀 조용히 좀 봐주세요. 네. 다른 방송 훈수 다주시고. 본다. 잠깐만요. 오르골. 저거 피했나보다. 제가 놔둔데, 옆, 이쪽에서 그거. 그죠? 네. 멋있어. 와, 시봉이보다 낫다. 죽어. 저것도 들어가요. 그냥 아무데나 다 박, 그냥 다 박으시는 거예요, 그냥 이쪽을. 죽 포인트. 예, 지금 키우신 것 같고. 신기하다. 다른 거 안 올리는데 얘만 지금. 지금 이쪽, 그러면 이쪽이, 빨라진다. 이쪽이. 동생이도 방금 반짝거렸어. 동생이도 반짝거렸다고요? 응. 쟤는 저쪽으로 그렇게 해놓고, 얘는 이쪽 구석이고. 이게 전부 다 그 냄새로 밀궈내신 거죠? 일단은 이쪽에서 나는 건 냄새 맡고, 여기에 있는 거는 아까 전에 그 녹음한 것 때문에. 잠깐만요. 양사이도 부족. 이거 지금 이런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. 이쪽, 바깥쪽, 안쪽. 안쪽에서 좀 흐르네요. 맞네요. 예. 이거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우, 정신없네. 응? 오르고 엄청 빨라가지고. 이쪽, 이쪽. 안녕하세요. 노래만 엄청 나오네. 자. 자, 돌리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기 좀 해주세요.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? 강도?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살인? 아니야. 도둑? 아니야. 관리가 안 됐어? 그냥 망함? 그냥 채우기. 뭐 채우기? 뭐 채우기? 제대로 못 들었어요, 저. 살 삼내는 밤에 눈물이. 그러니까 여기가 관리가 안 돼서 망한 거예요, 그냥?
무슨 일이 있었어? 제품이요. 어,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네, 아까 전에 놔둔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모르고. 추천 또 나온다. 올린다.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? 있는 거는? 저 후레쉬 때문에 미치겠다. 면접은 뒤쪽 한번 해달라고요? 그래서 이제 뒤쪽만 수능 한번 해볼게요.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. 근데 뭐, 말한대로 그렇게 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. 그러니까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뒤쪽에 수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수능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해줘야. 저기 문 앞에 저기 보고 있어. 내가 좀 무섭다. 안 무서우세요? 네? 안 무서우세요? 뭐 흔히 있는 일처럼 그렇게 뭔가 여기는 뭐, 근데 뭔가 잡히는 게 간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110V 사용하는 거 보니까. 그럼 저쪽 창고 한번 가보실래요? 마지막으로? 잠깐 볼게요. 네, 바로 밑에. 그럼 한 바퀴 돌아가도 나쁘지 않죠. 프리시 여기 있습니다. 네. 여기 있습니다. 이거 아직도 없네. 네? 꽃냄새. 꽃냄새야? 네. 내 냄새가 왜 여기까지 나지? 네? 여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. 달달한 네. 냄새. 달달한 냄새. 그 여기서 나는데요? 아, 여기서요? 네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나 보다. 아유, 근데 진짜 농장인데. 그냥 농장인 것 같아요. 아, 여기 낮에 와도 무섭겠다. 안녕. 확실히 마름대로 진짜 안 잡히긴 한다. 오른쪽 어깨 쪽으로 딱살 살짝 들었거든요. 아, 그 몸이 장비시네요. 어디 이쪽에 계셨었나요? 그 건방이. 아, 여기서 오른쪽? 여기 보세요. 저쪽 잠깐 봐주세요. 저 등이랑 오른쪽이 오른쪽 등 쪽 봐주세요. 각사 계속 보고. 오른쪽 등이요? 네. 오른쪽 등 이쪽이죠? 이쪽 붙인다. 보고는 있어요. 저 얼굴이 어디 달렸는지 모르겠다. 왜 칼절이고? 저기 손쪽에도 하나 뜬 것 같은데. 아닌가? 혹시 털다가 떨어진 건 아니겠죠? 잠깐만 밑에 좀 찍어볼게요. 손이는 몸이 이렇게 손이 무거워요. 왜 얼굴 찍힌 건가? 뭔가 여기 뜬 것 같은데? 아, 여기 있구나. 여기 저쪽 아닌가? 저기 왼쪽 진짜네? 아, 확실히 뭔가 있으니까 이런 체험을 한다는 말이 있어. 진짜로 나처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
내가 좀 자본의 노예인데. 아 진짜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순수적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 어렵거든 사실은.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에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? 에? 따라오면? 아 따라와요. 왜요? 뭐라 해야 되지? 따라 온 적이 없어요. 확실히 근데 여기서 텐트 쳐놓고 자라가면 잘 수는 있어요? 지금은 못 자죠. 아 지금은? 등백여서. 아 등백여서. 아 그러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등백여서. 등백이니까.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이상 체험을 계속 진행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아, 우리 그 체험 나와주신 우리 그, 뭐야, 고인물 그, 마스터에게 박수 한 번만 쳐주시고요. 제가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소 선택에서 내가 조금, 미흡했다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쉽긴 아쉽다. 네, 아쉽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